아,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죠? 네. 아까 그 처음에 제가 공지한 대로 저 앞에 피해자분들은 조금 얼굴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계신 피해자분들 얼굴은 나중에 모자이크나 좀 필요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대표님하고 우리 그 대구 피해자님하고 우리 부산에 된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지금 그 전체 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26,732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담 위원장 이쪽으로 오시고 우리 태국 위원장 같이 사진 한 장 찍으시죠.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잡고 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리 앉아주십시오. 네. 예, 그럼 지금부터 부산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제식 사회를 맡은 부산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및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 의미 애국과 재창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저희가 간담회 취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에 피해 예방 조치가 일부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정만 하더라도 2천여 명 가까이 된 벌써 확정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8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최근 부산에서 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구충 및 경북과 대구 지역 등의 전세사기 피해 구충을 청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특별법과 지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자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손수 부산시당 위원장님이자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박정현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최인옥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전세사기 특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천준호 비서실장님 오셨죠? 예, 한민수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피해자분들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무적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단비 전세사기 부산대책위 공동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희연 전세사기 부산대책위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최성준 경산 피해자분들 오셨습니다. 위원장 오셨습니다. 네. 네. 그 후에 지금 여기는 부산 지역 및 대구 경북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오셨습니다. 따로 소개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예, 좋은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님의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간담회는 피해자분들하고 대표님하고 전부 다 앉아서 몇 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걸 꼭 읽어달라고 하면서 준 메모 부탁드립니다. 이 서명은 대책위의 큰 위안을 받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러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신 첫 번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의 기일인 2월 28일에 맞춰서 22,800명을 목표로 전국에서 진행한 서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뜻을 받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참 절절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그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원양어선을 타고 나간 젊은이가 망망대해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젯밤에 저한테 보내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최고위원회 때 틀어드렸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자산도 잃고 꿈도 잃고 모든 걸 잃었다 뭐 이런 취지. 다른 사람이라도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언제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인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로는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각자 도생을 강요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 경향이 아주 심해진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굶어 죽을 자유, 그러니까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 고리 사체를 쓸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자유를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자유가 아니죠. 방치라고 합니다. 보통 방임, 방임이라고 하는데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 문제도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떠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이 당한 범죄 피해니까 각자 알아서 책임지는 것이다. 국가는 그런 가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가난할 때, 그럴 때는 뭐 나름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 경제력 10위를 자랑하는 그러나 최근에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당하는 이런 정말 목숨을 버리고 싶을 정도의 이 큰 고통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하지 않나 또 지원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50%밖에 안 된다.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 부채 비율이 110%, 120%, 심하게는 250%까지 되지만 대한민국은 50%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사실은 이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실채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또 가계가 갚지 못하는 부채를 대개는 정부가 인수해서 대량 인수해서 다 소각하거나 면제를 해주거나 이런 회생 조치를 하게 되면 정부의 부담은 늘어나는 대신에 다수의 우리 서민들 금융 채무자들의 빚은 줄어들죠. 결국 그 부분에서는 국가 부채는 조금 늘어나지만 국가의 부담은 늘어나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각 영역에서 쌓이다 보면 결국은 개인들의 부채와 결국 국가 부채 문제는 상관관계에 있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전세 피해 문제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 전세 피해도 사실은 국가 제도의 미비함이나 또는 불비함,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제도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주고 또 개인들은 그에 따라서 다시 일상을 일고나마 회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저번에 만든 특별법은 실제로 거의 현장에서 도움이
안 되거나 거의 도움이 안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분의 1 제도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데 핵심은 그거죠.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 더 이상 다시 인생을 살아가기가 버거울 만큼의 피해를 입었으면 최소한 그 중에 일부는 구제를 좀 해주고 그걸 정부가 책임지고 구상을 하는데 부족하게 되면 그건 국가가 또 안 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 여당은 하기가 싫은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각자가 책임질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 이 복지에 대한 전 이 소위 지금 현재 여당, 정부 여당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 보름 나빠진다 이런 식의 아주 한심한 표현을 한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전세사기특별법은 6개월마다 개정하기로 약속된 겁니다. 여야 간에. 일단은 급하니까 이 법을 만들고 좀 부족하면 좀 실효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한다. 이렇게 여야 간 합의가 되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기존의 피해자들은 대책이 없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세 사기 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저는 선구제 후 구상 이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지 뭐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논의해서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제도가 도입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은 일정 부분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무이자로 일정 기간 피해액의 일부를 좀 이렇게 대출을 해줘서 좀 회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약간 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겠지만 국가가 이 정도는 책임져줘야 국가를 믿고 우리가 미래 설계를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오다가도 얘기를 들었지만 허그에서 이 전세 보증보험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자꾸 해지를 한다고 해요. 또 지금 보상 신청을 하면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물론 재정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이중에 또 피해를 입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책임을 좀 분명하게 하자. 그리고 이런 기회에 저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또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체불임금을 정부가 먼저 대신 내주고 사업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소위 체당금 제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과거에는 뭐 각자 알아서 망한 회사 다니는 니 죄지 왜 정부가 책임을 지냐 이래서 다 방치했는데 정부가 이 정도는 책임져주고 그 위험 부담은 정부가 부담하자라는 합의가 돼서 지금 그 제도가 상당 정도 정착됐죠. 체불임금 때문에 뭐 나 죽는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집값이 좀 더 떨어지고 나면 계속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피해는 점점 늘어날 거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될까 참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그 피해자가 20, 30대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각별한 또 대책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는 이번 국회 이번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인데 결국 정부 여당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좀 더 들어서 저희 취합을 하고 정부 여당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전세 사기 대책법 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총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분들 죄송한데 조금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숲 부산시당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전세사기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신사기 활동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6개월 후면은 개정을 하겠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라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세사기 고충센터라는 곳을 만들어서 전국의 피해자분들 직접 만나왔어요. 그리고 센터로 들어온 피해 사례들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대표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선지원 후 구상 제도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와 계신 최인호 간사님을 비롯한 국토위원들 중심으로 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여당을 상대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무수하게 많은 대화 시도를 했고 통과 시도를 했습니다. 아,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좀 비상한 수단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국토위 위원님들이나 간사님과 계속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은 상태라서 진짜 꼭 이번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아니라요. 전 연내에 국토위에서만이라도 관련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위 간사이신 최인호 국회의원으로부터 전세사기 특별 개정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위 법안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날 국토법안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정의 조항부터 범위, 실질적인 지원 방안까지 총 64개 항목을 심의했는데 국토부는 핵심적인 절차에 대한 지원 외에는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은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중검토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7일 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지금과 같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나 말로만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도 같은 취지로 국토위 간사로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김인기 국토위원장은 21일 국토법안 소위 이전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원포인트 법안 소위를 열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양당 간사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 원포인트 소위에서 선지원, 후구상의 원칙 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저희 국토위 차원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앞선 말씀드린 대로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이라고 판단하면서 올해 내로 국토위에서 이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피해 구축 및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앞에 저 다섯 분의 피해자분들이 계신데 한 분 한 분씩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단비 전세사기 부산대책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 이단비입니다.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침수가 되어 관리 문제가 발생된 전세 피해 건물을 보고 오셨는데요. 그 건물은 지금 수리비 견적 대략 4천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부재로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습기를 머금고 부식이 되어가는 지하실은 얼만큼의 비용이 추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피해자들은 830만 원 지출 후 더 이상의 수리를 포기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혹여나 또 침수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새벽잠을 못 자고 1층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많은 비가 온 다음 날이면 권지용 센터장님, 서지현 시의원님은 항상 건물 상황이 괜찮냐며 전화를 주십니다. 집은 편안해야 하는 곳이지 불안에 떨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건물뿐 아닙니다. 지금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된 건물들이 타일이 부서지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후순위로 보증금 피해가 확정된 상황에서 저런 피해 건물을 우선 매수권을 사용해 구매를 하는 게 진실로 피해자 구제라고 앞에 계신 대표님 및 의원님들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매수권도 제대로 살 수 있는 집을 사라고 해야죠. 현재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 건물 최소 전세보증금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후순위 임차에는 회수 가능성 0원입니다. 지금의 특별법은 저 말도 안 되는 건물을 1억 6천만 원을 날린 채 추가로 억대 대금을 대출받아라는 것과 그게 싫다면 1억 6천만 원을 그대로 빚져라. 이자 좀 저렴하게 줄게 말고는 없습니다. 1억 6천만 원은 월 100만 원씩 상환을 해도 15년이 걸리는 돈입니다. 제가 만난 피해자 중 제일 어린 피해자가 28살입니다. 그럼 4, 50대가 되어야 상환이 끝나고 0원으로 제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하지만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만 명의 피해자가 피해자 결정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인정받은 명의자일 뿐 가족의 수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대한민국 인구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며 출산 장려를 하고 있지만 전세 피해로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들은 결혼을 포기했고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들이 신용불량으로 취업 문제와 거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 매물을 중개받았고 정부기관의 보증서를 믿고 정부 지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입신고와 학점일자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니 모든 책임은 피해자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의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성남 시절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전세 피해를 성남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들여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 요청사항은 제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모두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시간을 잃지 않도록 선 지원, 후 구상권 꼭 필요합니다. 지금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이 되어도 소용없는 전세사기 특별법 꼭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남준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요게 오늘 간담회에는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각 진단 간담회로 되어 있지만 경북 분들하고 대구 분 그리고 전국 피해자 대책위에서 좀 같이 와 있습니다. 그 먼저 경북 경산에 전세사기 피해자 최성준 피해자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경산에 살고 있는 최성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가족으로 제 동생이 얘기 오지 못해서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권에도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청년이고 20대, 30대 거의 평균 1억가량의 빚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피해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정신적으로 피해가 너무 힘든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 해결할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든 복잡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저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되질 않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특별법 때문에 저희가 생계를 포기하고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거는 너무 무리한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 대출을 해주는 것, 그것도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경북에서 이런저런 발언을 하고 다녔는데 전부 국민의힘만 있고 전부 다 시의원조차 국회의원 눈치만 보고 있고 저희가 말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경산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 천위위원장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피켓 시위도 하고 집회도 참여하면서 이제 언론 인터뷰도 지금 이렇게 해보고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있습니다. 제발 더불어민주당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 12월 안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안 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삶을 포기할지 모릅니다. 같이 분노해 주시고 희망 고문 말고 저에게 희망을 좀 씌워주십시오. 제가 말하지 못한 피해 사례는 자료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현실정에 맞는 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태훈 전세사기 대구대책위 위원장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정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발언해 주신 분들이 너무 정책적으로 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좀 다르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청년이고 저는 내년에 원래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은 이 사건을 인해서 미루게 되었고요.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저는 분양을 받았었습니다. 그 분양받은 집은 이제는 들어갈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세금은 제 분양의 잔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잔금으로 치르고 나면은 제가 한 50% 60%만 대출하면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저는 엄청 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여자친구랑 아니 이제 와이프 될 사람이랑 예쁘게 살면서 애도 낳고 정말 진짜 사람답게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세사기를 위해서 그 잔금이 날아가면서 이제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자를 내리지 말아야 그 분양권이 포기가 됩니다. 지금 그 분양권을 팔려고 내놨는데 다 마이너스피로 내놨는데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팔리지가 않다 보니 제 계약금과 뭐 발코니 확장 비용, 옵션 비용 이러한 부분들 모두를 날리게 생겼죠. 저는 이 피해가 1억이라고는 하지만 이 전세금이 1억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피해를 입어야 하는 금액은 총합하면 2억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위약금을 내야 되고 이자를 내야 되고 그 비용을 못 내야 분양권이 포기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되고 그걸로 또 개인위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신용등급 3등급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전 974점이라는 신용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5년간 열심히 일하면서 그 점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입니다. 제가 세금을 잘 냈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정말 잘 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냈습니다. 국민연금 그 좋다라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냈습니다. 더 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나니까 저는 국가의 배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과연 내가 이 길 걷고 있는 아스팔트 이거 밟으려고 내가 살았을까? 이거 밟으려고 내가 세금을 냈을까? 정작 내가 힘들 때는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정말 이 배신감은 진짜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꿈이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앞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이제 사라졌고 앞으로 또 어떠한 어려움들이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특별법 정말 잘 안 되면 저 역시 이제 힘든 길을 가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말 이 민주당에서 조금만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는 국민의 것이니까 이 국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정부와 여당은 지금 저희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좀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이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얘기가 필요하면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들과 함께 이야기가 어렵다면 지금 뭐 경기도 전세지원센터의 센터장, 이경선 센터장님도 있고 지금 권중센터장님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저희를 바로 옆에서 지켜봐왔던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저희의 진짜 고충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이 나라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계속 살고 싶고 저희 삶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 부울경 저희 뭐 TKPK라고 하지만 이제 저부터 바뀌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좀 결단을 좀 내려서 이번 영남권에 좀 더 확실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 우리 모두 느끼는 거잖아요. 진짜 지금까지 제가 그 한 표 한 표가 아깝다라는 느낌은 이번이 처음으로 받았고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노력해서 이러한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이 사실인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영 부산 피해자 대책위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다녀오셨던 피해 건물에 거주한 피해자입니다. 1년 전 이맘때 혼인신고를 하려 찾아간 구청에서 저는 딱 1년 전 이맘때 혼인신고를 하려 찾아간 구청에서 우연히 그는 등기부를 확인하고 저의 건물이 임의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 집은 남편 명의로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지만 같은 정부 지원에 같은 기금 대출은 대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출이 만기된 후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으로 대출받은 1억 원을 저는 일시에 상환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일반 시민인 저희 부부는 사실 한 번에 상환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남편도 아마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중기청 대출은 이해까지 연장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1년입니다. 그 기간 안에 특별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 부부는 빚더미 앉게 됩니다. 저희 부부뿐만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버팀목 혹은 중기청 대출을 이용하는데 이 많은 청년들의 대환대출 문제가 정말 시급합니다. 저희 부부처럼 기금이 갔다는 이유로 혹은 신용대출로 갈아탔다는 이유 등으로 생각지 못한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대환대출의 문제가 정말 큽니다. 이 부분 정말 꼭 개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저희 건물 간단하게 보고 오셨습니다. LH 등에서 매입을 할 때 건물에 문제 및 하자 등이 확인이 되면 매입이 거부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건물은 현재 보셨던 지하의 하자 상황 외에도 5개의 주차타워 때문에 1차적으로 이미 LH 매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아까 보신 하자 상황까지 답사로 확인한다면 지금의 LH는 저희 건물을 절대 매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LH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문을 살펴보시면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경우 매입이 제외된다는 보장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비주거 오피스텔 세대들과 결합된 공동담보 건축물이라 저 조항을 대입해 볼 때 매입의 불투명함이 더욱 짙어집니다. 부산 전세자기 피해자들의 58.2%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 LH가 매입을 거부할 수 없는 건물이 몇 채가 될지 궁금합니다. 큰 인심을 쓴 것처럼 LH 매입을 구제 방안 중 하나로 내놓았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입맛에 맞게끔 까다로운 조건들 내밀어서 매입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상황, 실제 현장에 대한 파악 제대로 되지 않고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한대출과 LH 매입 문제 외
특별법의 많은 내용들이 이와 같이 현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채 나왔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만으로도 정말 너무 힘듭니다. 아까 걸어오시는 짧은 길이었지만 저희 대표님하고 한번 보폭을 맞춰 걸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2만 6천여 명의 서명 받으셨습니다. 저희 전세 사기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포함하면 저 2만 6천여 명 훨씬 넘을 겁니다. 저희와 발 맞춰 걸어주시고 더는 절망하지 않고 삶 포기하지 않도록 같이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형훈 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무적 전세 사기 전국 대책위 공동 대표님의 말씀. 끝에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 공동위원장 하정희입니다. 저희 전국 공동 대책위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정부 야당이 선구제 후 구상권을 끝까지 받지 않으면은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분들 어떤 식의 기금이라도 조성을 해서 이거 꼭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대상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그 대상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 최우선 변제금 2천만원, 3천만원 못 받으셔서 돌아가신 분이 저희 7명 희생자분들 중에 벌써 3명 이상이 나오셨거든요. 이거라도 반드시 꼭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분들에 한해서 이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요. 실상을 보면은 재계약하시는 분들,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재계약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도 신규 전세대출자에 한해서 이게 무이자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기말인 거예요, 사실은. 말장난인 거예요. 전세 사기를 이미 당하신 분들이 미치지 않고서 또 전세를 또 빚을 내서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이런 기만적인 일이 절대 없어야 되고요. 저는 저희 전국 대책위에서도 금융정책에 대해서 많이 지금 제가 맡고 있고 피해자들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뭐 소액 뭐 임차인이 뭐 최우선 변제금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 못 알아듣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 자기가 피해자가 안 돼 보면 몰라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각종 의료사고, 급발진, 어떤 식의 피해자든지 자기가 피해자가 돼봐야 돼요. 피해자가 되는 순간 이 나라에서는 낙오자가 돼요. 모든 범죄 사실, 모든 증거, 모든 정황은 피해자 자신이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사실 이거 다 돈 문제잖아요. 부동산이고 뭐 대출금이고 뭐고 다 돈 문제잖아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은요. 금융권에 계신 분들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근데 그 약관을 자꾸만 바꿔요.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 지원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아까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무이자 대출이라도 몇십 년에 갚을 수 있게라도 해줘야 된다. 그게 20년 무이자 원금 상환 정책이 지금 SCI라든지 HF 이런 데 있어요.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는 이거를 몇십 년에 걸쳐서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당신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저희 이미 대출금에다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사기꾼들이 친 사기를 우리가 갚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갚아요? 지금 집을 팔아서 갚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집의 소유권조차 못 가지게끔 너네가 대출을 어디서든 해서라도 은행에 빚부터 먼저 갚으라는 거예요. 그 갚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년 무이자 정책을 해주겠다는 자꾸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 범죄적인 작은 그 틈을 찾아서 모든 피해자들 자꾸 사각지대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금 무이자 상환입니까?
그럼 그 대출을 갚으려고 저희가 사채라도 좀 받아야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은행 빚을 먼저 갚으라고요? 은행 빚을 먼저 갚으면 서거 중에 우리가 뭘 할 의무가 없어요. 정말로 빛 좋은 개사구라는 거예요, 이 특별법은.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어야 되는데 그냥 그야말로 빛덩어리예요, 빛덩어리. 이게 무슨 특별법입니까?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어제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아니 너네가 잘못 제대로 안 보고 부주의해서 들어가서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 간에 잘못 속은 걸 가지고 왜 국가한테 해달라 그러냐?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집 자금의 전세 사기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저희 집도 깨끗한 집이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는 깨끗한 근저당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노숙자, 신불자한테 집이 팔려져 있어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받나요? 저희는 여러 시민들과 같이 제도권 안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뿐이에요. 그 제도 안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법대로 살아서 문제가 생겼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최근에 저희가 이런 지금 이거 마저 좀 할게요. 금융권의 문제들 너무 사악할 정도로 피해자들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모든 뭐 주택 유형, 나이, 소득 요건, 뭐 오피스텔이면 비거주 오피스텔, 거주용 오피스텔 이런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없어요. 저희가 사기꾼들이 친 사기 그 금액을 갚겠다고요. 어떻게든. 근데 그 대출조차 못 받게 하면 나가 죽으라는 건가요? 사기를 당하면 이 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국민들은 국민도 아닌가요? 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국민과 협상을 하려 들고 계산을 하려 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는 세금 나를 구하지 않고 어디다 쓰고 있나요? 재벌 기업들, 그런 데 투자해서 회수 못하는 금액들, 거기 들어가는 PF, 그 엄청난 세금들 다 우리 세금이에요. 언제 한번 우리한테 사회적인 합의를 한 적 있어요? 그거 쓰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몇조 원은 괜찮고 이 모든 피해자를 살리는 그 금액 이 조면 살리고도 남아요. 그 돈을 쓰는 건 어렵나요? 아까 우리 청년분들 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40대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전수조사를 제 발로 다 뛰었어요. 거기에 다양한 연령층들 계세요. 50대, 60대, 70대 분들, 할아버지들, 자기가 당한 것도 모르고 계세요. 그런 분들 이거 갚으시려면 그 집에서 30년 갚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떻게 정책이에요? 제가 최근에 서울에 처음으로 전세사기 집회를 했습니다. 서울분들 대상으로. 전국에서 서울 피해자들이 제일 많으세요. 근데 못 모이세요. 이 고금리 이자 갚느라고 투잡쓰리차 뛰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모였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IMF 때 부모님을 다 이런 고아가 되셨어요, 이분이. 혼자 살아남으려고 고시원에서 몇만 원 아끼려고 그 단칸방에서 창문 없는 방을 골라서 정말 죽을 똥살똥 일해서 1억을 모으신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을 전세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아, 이제 나도 창 있는 집에서 살겠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들떴었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가 너무 그 고시원에 살았던 것도 고시원에 들어가면 그래도 밥이랑 김치는 나오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인데 이제 다시는 그걸 못 모을 것 같대요. 그 자기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데 죽을 용기가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죽고 싶은데도 그 죽을 용기조차 없어서 살아간다고. 저희 그렇거든요. 저 되게 비겁한 사람이에요. 정말 죽고 싶은데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갚을 테니까 그 사기꾼들 슈퍼카 타고 결혼식, 고아 결혼식 하고 있을 때 저희 피해자를 장례식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활기치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만 입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왜 피해자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야 되나요? 저희 이것만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재명 대표님, 그
저희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이런 거 안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냥 저희 살게라도 해주세요. 그냥 살게라도 좀 해주세요. 무슨 잘못이 있으면 저희가 응당 책임질 테니까 제발 금융권들 이런 편법 쓰지 못하게, 더 이상 이렇게 약간 마음대로 고치고 하지 못하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부산 분들 지금 너무 엉망인 그런 주택 인형들 많고 관리 안 되는 집들 많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으로 받고 나가는 피해자분들 다 나가고 나면 보험 없는 분들 그 건물이 텅 안에 한 명, 두 명밖에 못 살아요. 정말 그냥 다 방치되고 있거든요. 제발 이런 관리 문제까지 끝까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에서는 권지웅 센터장님이 진짜 매일 1인씩 하시면서 피해자분들 진심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버틸 수 있거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진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플로어 얘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딱 한 분만 얘기를 더 듣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님 마무리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그 피해자분 한번 마무리 한번 시작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허그, 아까 언급해 주신 허그발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일단 뭐 저는 허그 보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연장을 했는데 허그가 돌연 보증을 못 해주겠다 취소를 해서 전세 사기가 시작되었고요. 이게 되게 사기 수법 중에 하나로 또 전례 없는 유형이 됐는데, 이 사기 수법이 다양해진다는 거는 법이랑 제도의 허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좀 여기 의원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법 개정을 좀, 네, 좀 법 감정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좀 다른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뉴스를 봤는데 2,500억 전세 사기 범이 15년형 구형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도와준 공인중개사들은 500만원 구형 받았고요. 이게 참 저희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뭐 그냥 500만원 벌금만 내고 그냥 뭐 더 많은 수익은 이미 가졌고, 저희한테는 피해를 이렇게 입혔는데 이게 참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옆에 그 부산 대출위원장이 잠깐만 얘기하셔가지고.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방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유형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사각지대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달했던 이 부산 피해자 유형 요청사항 정리본 당대표님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전달했던 자료 처음 보시죠? 네. 이 자료를 가지고 저는 전국 전세사기 고충센터 권지웅센터장님에게도 전달을 했고요. 부산시에는 서지한 시의원님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호정식 국회의원님께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지한 시의원님을 통해 최인호 의원님에게도 전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산의 피해 유형, 전국의 피해 유형이 어떤지 중앙에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고 서울을 가고 전달을 해도 어디까지 전달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자리가 생길 때마다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필요한 소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님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각 지역마다 피해자들과 최전방에서 현장 파악해주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정말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하는지 탁상인지 정말 다 압니다. 피해자들의 상황과 사례는 피해자 대책위에서 취합하겠습니다. 그럼 최전방에서 피해자들과 밀접해서 현장 파악하고 있는 분들로 꼭지점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법 관련 사각지대 및 요청사항은 권지용 센터장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부산시 자체 지원 및 사각지대 문제는 서지현 시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들이 사례들이 모여서 중앙에 전달될 수 있게 전달 과정을 명확하게 조금 조직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 상황도 우왕좌왕, 전달 상황도 우왕좌왕, 특별법도 우왕좌왕, 정말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대로 된 목소리가 모여 제대로 전달되어 많은 피해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특별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봐주세요. 단발성 자리가 아닌 정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시기 위해 자리하신 거라고 생각되어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책임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야당의 대표로서 참으로 미안하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의 그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겪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전에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할 때도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하신 건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 충분히 정보들, 개요들, 내용들은 알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당내에서도 사실 논의가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서 이게 실효성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다. 거의 생색내기 수준이거나 뭐 겉핥기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조건들을 붙여서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제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는데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국 돈 문제 맞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는 것은 결단코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 대로 할 수 있는 거 합의해서 처리하자라고 해서 빨리 결론은 났지만 이제 내용은 좀 부족한 그런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대신에 6개월 정도 지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 6개월 후에는 개정한다는 약속을 해라 라고 해서 그 약속을 저희가 받아놨지만 상대방 제가 흥복이 싫습니다만 언제나 말만 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때 이미 예정됐던 것은 좀 실효적인 제도 보완. 결국 정부가 재정 부담을 좀 하자. 실제로 도움되는 걸 좀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 들어가는 건 하기 싫다. 라는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딴 얘기 같긴 합니다만 그 개시경 금지법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뭐 김건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할 것처럼 생 난리를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막 그 하더니 결국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 일방 처리했는데 아마 그 속에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기존 관련 업자들 보상 문제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게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이죠.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왜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책임을 지느냐 그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기본적인 철학과 시각이 있는 겁니다. 뭐 우리 민주당은 그런 쪽이 아니니까 또 노력하지만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압도적 다수당이긴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다수라도 법을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쪽이 반대를 하면 뭐 패스트트랙을 하든지 뭐 그래서 180일 지나야 되고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여야 합의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도 참 뭐 하나 만한 소리긴 한데 그런 답답함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국회에서 뭐 가급적이면 연말 안 이렇게 각오는 밝히지만 실제로 저쪽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강행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절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강행 처리한다고 해도 지금의 방식으로 보면 최종 결론은 거부권 행사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참 답답하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께서 이렇게 같이 나서 주시고 또 이렇게 절절하게 설명하시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많이 얻으면 지금도 뭐 70% 가까이는 하자는 거니까요.
공감을 많이 얻으면 정부 여당도 쉽게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 이런 힘들을 모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실효성 있는 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허그 피해자 말씀하셨는데 그거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법률적 상식으로는 제가 직업을 그걸로 먹고 수십 년을 먹고 살았는데 보증계약을 해지해도 선의의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사정으로 뭐 해지를 했다. 그런데 난 그것도 모르고 그걸 믿고 거래를 했는데 해지됐으니 못해주겠다. 이거 법률적으로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그 누가 법률 전문가가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서 상식인데, 법적 상식인데. 그 말씀. 네. 하여튼 그거는 허그의 정말 이 정말 도덕적 해이. 국가가 그러면 안 되죠. 개인도 그러면 안 되지만 국가기관이, 정부기관이 법률을 어기고 집주인하고 계약했는데 자기들끼리 계약해도 그거 믿고 들어간 세입자한테 우리끼리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됐으니까 넌 혜택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의 일반 원칙이니까. 그건 좀 대책위 차원에서 좀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당도 약간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해도 전달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약간 섭섭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게 맞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어쨌든 전체 총괄을 하고 계시고 또 권지웅 센터장도 계시고 또 각 시도당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행정기관은 아니고 집행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정부 차원에서 뭐 TF팀 만들어 가지고요. 관련 부처 사람을 파견 받아 가지고 조사하고 또 대안 다 검토하고 재정은 얼마나 되는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 막을 수 있는지 사실 하라고 지시하면 금방 되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전부 다 하늘로 날아간 건 아니고 지금 어딘가로 새고 있어서 보전 조치도 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아무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사기 가해자들만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해외여행하고 행복한 삶을 꾸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안타까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부 측에 정책적으로 좀 지적하고 요구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법적 보완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도 대체적으로 다 파악은 하고 있어요. 다만 어느 지역에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는 저희도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저희도 함께 노력하고요. 어쨌든 잠재적 피해자가 엄청난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피해자 말고도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거든. 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고 저도 지금 인천에서 비슷한 상황 비슷합니다. 집값보다 저 보증금이 더 높은 상황 어쨌든 뭐 그런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부족함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모든 거는 여러분들로 잘못한 게 없죠. 여러분들 억울한 피해자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전 국가의 책임이고 또 피해가 이미 발생했으면 그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인데 역시 더불어민주당도 제1야당으로서 또 국회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부족함도 인정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최선의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저희가 이 입법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좀 바꿔서 가능한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